아재. 아니, 암만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건 안 돼요. 임금님 얼굴이랑 오라버니 얼굴이랑 똑같다 아니에요. 오늘 밤이면 도성을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나가 요 눈으로 꼭 봐야 되겠어. 뭐셔? 겁나면 아재는 집에 계시오. 아야, 아야, 달래야, 달래야. 나으리, 결국 하선이는 달래를 보러 오지 않는 겁니까? 그리 되었다. 운심이 네가 달래에게 대신 전해다오. 전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임금님이 나타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할 곳으로 가볼까 하네. 금상전하 납시오!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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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일어나게들! 주모! 나도 국밥 한 그릇 주시게! 예. 요즘 사는 일들은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주게. 그래야 나도 자네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잘못 말하면 동원에 끌려가. 치독원 당할까 두려워 그러는가? 걱정 말고 원하는 걸 구하게. 예. 그럼 저 한 가지만 어서 말해보게. 그것이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버려진 돌밭을 개간하였는데 인근의 양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우겨 뺏어갔습니다요. 제가 읽은 버려진 땅은 제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상놈의 자식들을 봤나? 알겠네. 내 허락해 줌세. 성은이 만극합니다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헌데 내 땅을 가진 자에게 세를 걷는 대동법이란 걸 시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땅을 가지고 싶은가? 예, 뭐 가진 만큼 세를 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세를 걷어가는 게 문제지요! 예. 그렇지! 자네 말이 옳네! 보리띠로 쌀을 빌렸는데 글쎄 이자를 7알이라 내랍니다! 7알? 아유, 이놈은 주인이 제 처를 빼앗아갔습니다요.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전하! 저도요! 전하! 걱정 말게! 내 한 사람씩 모두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아유, 나한테! 줄을 서시게! 아유, 서시오! 저놈이 미쳤나. 전하께서 어찌 여기. 아재! 적은 갔어! 다음에 오지? 아, 여보 어디 갔어? 정말 이걸 그 광대놈의 누이 달래란 아이가 지니고 있었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송과오나 기니 고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성 안에서 강상의 법도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사옵니다. 삼성 추국을 청하오니 윤허해 주십시오. 삼성 추국? 무슨 일인지 상세히 고해야 윤허라 하실 게 아닙니까? 오늘 아침 전하께서 거둥 나가셨을 때
영중 주부사 신치수의 아들 신의겸이 저작거리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신의겸이? 대체 어쩌다가 그리 되었다 하던가? 그것이 갑수라는 이름의 천한 광대가 뜻없이 공격을 했답니다. 제가 갑수 아재를 만나야겠습니다. 아니 된다. 근간 신치수가 널 찾고 있었으니 십중팔구 그자가 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제가 가야 합니다. 달려와 갑수 아재가 위험할 것이니. 자중해라. 네가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날 믿고 기다려라. 내 알아보고 오마. 형님, 대체 그게 무슨 겁니다 그러시오? 그건 전하께서 별난 때 세자 채봉시 선왕께 받으신 어물이다. 예? 어이, 그리 귀한 걸 어찌 달래가 지니고 있었단 말이오? 형님! 형님!